말씀을 나눠요.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.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님은 병사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.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만든 왕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. 그리고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. 유다인의 왕 만세! 그들은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. 그런 다음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습니다. 그때 키레네 사람 시몬을 만났습니다. 이 자의 십자가를 대신 져라! 그들은 그를 붙들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. 골고타, 곧 해골산에 도착했습니다.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쓴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습니다. 예수님은 마시려 하지 않았습니다.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사위를 던져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. 예수님 머리 위에 죄목을 적어 붙였습니다. 유다인의 왕 예수.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. 성전을 헐고 3일이면 다시 짓는다면서? 자기 목숨이나 건지시게 하느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든가. 대사제들과 율법 학자들 그리고 원로들도 조롱했습니다. 남은 그렇게 살리면서 자기 한 목숨은 못 살리는군. 저자가 이스라엘 왕이래.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. 그럼 우리가 아무렴 믿고 말고 내 믿어주지. 지가 하나님의 아들임네 어쩌네 했으니 하느님이 원하시면 어디 살려보라지. 거기에 십자가형을 받은 강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말했습니다. 당신 그리스도가 아니오.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라고. 너도 사형 선고받은 주제에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아? 우리야 우리가 한 일이 있어서 벌을 받지만 저분은 무슨 잘못이라고? 예수님,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. 다른 죄수가 말했습니다. 예수님은 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. 오늘 정녕 당신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.